와, 화면이 터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구독자 혜인님께서 댓글로 적어주신 이 주걱 던져볼게요. 오! 예스! 와, 주걱 넣기 어려워요. 이 뒷부분으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넓은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잔뜩 넣은 마라 해물찜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냄새. 마무리 청경채. 짠! 요리가 완성됐어요. 와, 화면이 이 해물로 터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새우, 낙지, 쭈꾸미, 꽃게, 오징어, 가리비, 타이거 새우, 키조개.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마라소스에도 중독이 됐거든요. 자, 오늘의 음료는 요크루트. 오! 왜 탄산이 있지? 큰일이다. 다 흘렸어요. 와, 요크루트에 탄산이 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일 큰 키조개부터 먹어볼까요? 와, 키조개 두 개나 넣었어요. 엄청 크죠? 짠! 저 얼굴만 해요. 와, 살은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짜잔! 으잉? 등치에 비해서 이렇게 살은 조금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만 보면은 엄청 커요. 이게 엄청 크죠? 바로 먹어볼게요. 와, 입안에 들어가니까 엄청 커요. 이거는 소스를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샤! 땅콩 소스. 이 마라 소스를 잘 발라서 땅콩 소스. 콕. 너무 맛있다. 이 마라 소스가 땅콩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다른 것도 찍어 먹어봐야겠어요. 짜잔, 낙지. 낙지도 땅콩 소스에 살짝 찍어서.
이 땅콩 소스가 달달해서 마라 소스의 그 얼큰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타이거 새우도 한번 먹어볼까요? 짠, 타이거 새우. 머리를 떼서. 타이거 새우 잘 익었다. 이것도 소스 이렇게 잘 발라서. 짜잔. 너무 맛있어요. 와. 오, 타이거 새우가 이번엔 훨씬 맛있어요. 훨씬 더 부드럽고 살이 더 많아서 그런지 새우 맛이 더 많이 나는데요. 짠, 가리비. 짜잔. 오, 떨어졌다. 와, 가리비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숙주랑 올려서 이렇게. 와, 박쥐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와, 쭈꾸미랑 마요네즈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릴까요? 우와. 우와. 꽃게는 약간 과장해서 킹크랩보다 맛있어요. 짜잔, 오징어. 오징어 몸통이 이만해요. 엄청 크죠? 너무 많이 넣었어요. 턱 아파.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겠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떼서 청경채. 청경채 올려서 짜잔.
이거 아까 먹었지. 와, 가리비랑 청경채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얼얼해요. 자, 오늘은 마라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이 마라 소스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 혀가 얼얼하고 특유의 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남은 거는 제가 이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